이번 시간은 국토교육급상 국토계획책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두 개성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불렀죠? 그렇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이 뭐죠? 그렇죠. 광역 도시계획이었죠. 광역 도시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성의 도시와 군을 묶어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수립된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가 다시 계획됩니다.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뭐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부터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무엇일까? 의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것도 오지선장의 출제에 반영이 될수 있죠.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무엇일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을 간단히 알아보죠. 출제 강수는 없지만 간단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는지, 또 누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되죠.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것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서울시의 도시 공간 구조가 계획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이만큼은,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그리고 이만큼은 녹지 보전을 위한 공간을 할 거야. 그리고 이만큼은 업무 중심의 상업적으로 할 거야. 이건 유통단지, 유통 기능을 담당할 상업적으로 할 거야. 여기는 교육단지를 조성할 공간으로 할 거야.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거야. 이렇게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어느 쪽에 배치할 건지, 교육단지를 어느 쪽에 배치할 건지, 어떤 공간에 공원을 만들 건지, 첨단 산업단지는 어떤 공간으로 배치할 건지, 이렇게 도시와 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수를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종합계획이니까 서울시 인구계획과 서울시 장기적인 교통계획과 환경계획과 복지계획과 교육계획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주택계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요. 특정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의 공통점은 둘 모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되지만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은 단위로 수립된다는 게 달라요. 공통점은 둘 모두 광역 계획권과 그리고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장기 정책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모두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만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모두 비구속적,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급계획의 공통점은 둘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다. 그리고 둘 모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지 않는 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공급계획을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아, 그리고 그 18페이지 다시 봐요. 여러분 18페이지 보면은 도시공급계획의 개요하고 성격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네, 도시공급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공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몇 개가 있죠? 네, 그 중에 보면은 네, 10개 정도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10개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1번은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 밑줄 거예요. 지역적 특성이죠. 도시공급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계획입니다. 그럼 지역적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그 충청도 세종시 아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특성은 해양수산업의 도시입니까? 군사도시입니까? 교육도시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특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업의 도시죠. 이게 지역적 특성이에요. 그죠? 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렇게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과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직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내용으로라는 계획이 도시공급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도시나 어떤 군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이 도시나 이 군 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도시공급계획 내용을 연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도시공급계획이란 어떤 도시와 군 지역을 대상으로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를 내용으로 한 계획이 도시공급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죠.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도시공급계획 수립권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공급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죠라고 물으면 대부분 중요해요. 시험 나와요. 이런 거는 그 도시공급계획이 출제되실 때 수립권자 정답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것을 외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서 수립한다고 외우겠죠. 이렇게 외우려면 진짜 수천 개를 외워야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기본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저 일부를 이제 반복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 당합니다. 즉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은 도시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공급계획 수립합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단위로 인천광역시는 수립합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 구역 단위로 평창군수가 도시공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공급계획은 도시는 네, 시장이 수립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네, 행정구역 수립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도시 단위로 봐요. 제주특별자치도 전부가 하나의 도시 단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도시는 시정 수립하죠. 군적은 군서 수립하잖아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적은 관할 군서 수립하다라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시장 관계시, 특별지역 관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는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광역자치단체죠.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무자 없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광역자치단체는 네,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행정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요. 재정 자립도가 높고, 대체로 이제 비교적으로 시군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리고 지방자치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승인 규정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시는 뭐다 다르겠지만 시군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때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대요. 여러분 경북 영주시에 하면은 어떤 산업이 발전했죠? 저 경험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죠? 지방의 작은 도시라는 거지. 영주 부석사업 무량 수준, 관광도시 뭐 이런 정도, 영주 사과, 사과의 고장 이 정도죠. 그럼 사과 농장에 뭐 부석사업 무량 수준 문화재 있다고 무슨 세금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재정사립도 상대로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전남 함평군, 밥이 축제잖아. 얼마나 산업이 없으면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활용해서 참 기발하죠. 이런 거. 그 나비축제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고구마, 한평 고구마 유명하죠. 고구마 파는 그 농장, 생산 농장에게, 농장에서 세금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재정수입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을 잘 준비하더라도 재정수입도 낮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는 그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든. 그래서 시당구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네,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은 관할 군서 수립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셨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요건,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 네,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은 지나갈 때마다 읽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19페이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요건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이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요건이 됩니다. 생략 요건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암기가 아니고 읽고 지나가시면 되죠. 쉬우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미칠 쪽.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미칠 쪽.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도는 군으로서 다 미칠 거죠. 인구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도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횡성군이죠. 횡성군, 횡성 한우가 유명하죠. 네, 강원도 횡성군. 여러분, 강원도 횡성군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자,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광역시,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인구 10만 명 이하이잖아. 그래서 이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도시나 군지역은 도시군 긴급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구역인 광역도시구역이 수립되어 있는 시도는 군으로서 그 수립된 광역도시구역 내용에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긴급 내용에 모두 포함됐다면 시가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구역 상위구역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당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쉽죠. 네,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구역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은 기준은 전국이 공통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게 돼서 앞으로 문제 풀다가 기준이 나옵니다.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이런 기준은 대부분이 99% 이상이 공급해서 누가 정하죠? 중앙정부 즉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한다고 공식처럼 기억하면 좋아요. 아 이것도 출제 그 오지순다형 객관식 지문에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수립 기준, 입안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라고 그냥 고정적으로 네 이렇게 상식처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하고 유사해, 비슷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뭐하죠? 기초유사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유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유사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 시 또는 군 관할구에 대한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등을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네, 의무사항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포함되는 사항, 포함 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살짝 암기하셔야 되죠. 토지 적성평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의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를 기초조사에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공간 배치, 즉 주거공간,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 첨단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주거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하고 단독주택지나 아파트 위주로 나중에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런 지역이 홍수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어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면 안 되죠. 그래서 산업단지를 어느 공간에 배치할 건지 주택지를 어느 공간에 배치할 건지 공간구조를 정할 때 장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해 지역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주거공간으로서 토지의 적성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야 되겠죠.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법적으로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다. 살짝 암기하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래 이미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은 네,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오세요. 20페이지. 자,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오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봅니다. 자, 기초조사의 뒤에 세 가지 적어뒀죠. 딱 나올 것만 뽑던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준용된다 뒤에다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서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환경성검토, 재해취약성분석, 토지재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시키게 되죠. 이 두 가지 암기. 그걸 밑에 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재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요건에 당하면 토지재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 기준서 세 번째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게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에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모두 그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시당군수죠. 시당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받잖아.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당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관할 도지사 승인할 때, 승인할 때는 네,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장과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해야 될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도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니까 지방이겠죠. 지방도시기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04번 같이 볼까요? 네. 자,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시사까지 미칠 것입니다.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시사까지 미칠 것죠. 여기까지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기초민과 광역입니까?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잖아요.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승인 없이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바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 확정이 돼요. 확정. 그래서 특별자치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지사의 뒤에 확정되어 있죠. 확정. 이때 확정은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아니야 뭐죠? 승인.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을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확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릴게요. 자,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으로 옵니다. 도지사 승인, 승인구제 별표. 시당 또는 군수, 시당 또는 군수 미칠 것죠. 이때 시당 또는 군수는 누구죠?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시당 또는 군수는 손대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칠 것이죠. 누구에게 승인받죠? 그렇죠. 관할 도지사.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2번. 도지사가 그 시당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네,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당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는 네,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자, 타당성 여부 재검토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지사 시당으로서는 5년마다 동그라미 합니다. 5년마다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죠. 비교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어.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비교해서 기억합니다. 광역도시구역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음. 도시공 기본계획과 도시공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네, 계획을 수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들은 네, 국토교육법상 도시공 계획 중에서 도시공 기본계획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시간에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학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도시공 계획 중에서 도시지역과 군지계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안의 출제 가능성은 매년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 도시군 기본계획이 출제에 반영될 확률은 50% 정도, 반반 정도, 이전에 한 문항 정도 출제에 반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쉬워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출제됐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잠시 휴식하고요. 도시공 관리 계획 3교시에 네,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